있습니다. 해외율은 90% 같고 경력이 100%나 1년 정도가 빠릅니다. The WBA supervisor at ringside for the next bout. From Louisville, 다시 Kentucky, Mr. 현장 그 Lamson. 소리가 좋아졌죠? 아, 네. 네 다시 현장 연장.
그게 받은 쪽하고 이거는 그 150에 됩니다. 그 대도서도 안 됐죠. 뭐. 아, 대기술도 예. 저거는 손학습 기회입니다. 일단 저는 큰 폭을 잡고 마지막입니다. 아, 백수절도 맞받았습니다. 아, 이래도 끝났습니다. 그는 라스타도 끊었습니다. 현장 음향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여기에서 대신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전 끝나기 27초 전에 한번 가영 다운을 빼앗겼습니다. 네. 1라운드에 왜 저렇게 백이철 선수가 서두르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파고들면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 선수의 선제 공격은 백인철 선수가 의외로 뒤집어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는 기조 같은데요. 초반에 오히려 좀 그 날카로운 공격을 피하겠다는 그런 네. 얘기를 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작전의 이게 응변이죠. 짧은 빠른 공격 아주 능한 계속 그 제압으로 견제를 하면서 오른손 훅으로 공격하고 있는 잭슨입니다. 잭슨 다시 오른쪽 훅 역습한 백인철. 백인철 공격도 그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에 말이죠. 뒤받아치기가 아주 좋습니다. 1회전에도 그 복부에 몇 번 뒤받아치기 공격을 했어요. 오른쪽 훅 넣는 잭슨. 약간 뒤급하는 백인철. 훅이 끝나가는 잭슨. 반격하는 백인철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양국이 끝나가는 백인철. 대한민 수비가 조금 허술하죠.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정면 대결을 한번 해보겠다는 백인철 선수인데요. 수비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인철 선수 오른쪽 훅 옆구리 공격. 아, 다시 훅이 빗나갑니다. 어차피 이제 판정으로 간다고 그러게 되면 적지기 때문에 불리하다. 네. 이런 것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2회전에 충분히 그 잭슨의 그 주먹의 위력에 대해서 감지를 했고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이제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백인철 선수가 지금 상당히 적극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1라운드, 2라운드 현재까지는 잭슨 선수가 조금 낭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저렇게 헛선질이 많으면 체력 소모는 많아 있을 수 있겠죠. 네. 계속 초어들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백인철 선수. 백인철 선수 주로 그 양쪽 옆구리 공격에 치중합니다. 상대 선수의 스피트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죠. 상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양쪽 옆구리 공격 시도하는 백인철. 긴 훅이 빗나가는 잭슨. 저런 걸 빠른 선수 해야 되는데요. 아쉽습니다. 보니까 어점이 많군요. 공격할 때 이런 그 빗나가는 빈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백인철 선수가 잘 흔들어 준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이 링이요, 원래 그 줄하고 바깥에 있는 것이 원은 50cm 이상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오른쪽 옆구리 공격. 절대 노려야 되는 거네요. 잭슨입니다.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이어 미들급 챔피언 결정전 한국의 백인철 선수와 미국의 줄리언 잭슨 선수의 12회전 경기 가운데서 이제 3회전 시작됐습니다. 2회전에 백인철 선수 상당히 좋은 공격했는데 3회전에 다시 또 공격을 받습니다. 옆구리를 찍다가 안면 수비가 허술해진 틈을 또 공격을 당했어요. 네. 이번엔 접근 공격 왼손 복이 빗나가는 잭슨입니다. 잭슨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격합니다. 조금이라도 후가 보였을 때 네 오른쪽 훅 얼굴 관자놀이 강타하는 잭슨입니다.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잭슨. 롭 쪽으로 밀리고 있는 백인철. 몰린 턱에도 주먹은 나와야 됩니다. 네. 왼쪽 훅 받는. 네, 다시 오른쪽 관자들의 공격. 네. 네, 비틀거리는 백인철입니다. 다시 그럼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박현아 캐스터. 백인철입니다. 3회에서 싸우. 다시 일어나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잘 싸우는 세와 2회 잘 싸우는 백인철 선수. 3회에서 싸움을 당했습니다. 다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 붙어왔습니다. 주심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주심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싱겁게 경기가 끝을 받았습니다. 백인철 선수가 1회와 2회에서는 아주 잘 싸웠는데 3회에 들어가서 다 덧치는 주먹에 걸렸어요.
아주 크게 충격을 받는 바람에 결국 3회 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백이 쪽은 오늘 너무